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1일 노동자의 성 요셉 기념일이며 근로자의 날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노동자로 사신 성 요셉의 삶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도 일하며 열매 맺는 보람을 느끼면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몫으로 지내던 요셉의 삶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십니다. 노동의 신성성은 그 어느 곳에도 밀릴 수 없고 땀 흘리는 보람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하신 베네딕토 성인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사는 하루가 멈추고 기도하며 움직이고 땀 흘리는 조화를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일의 대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때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애쓴 만큼 열매를 맺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농업이 공업으로 옮겨가고 현대는 AI 인공지능마저 등장하다 보니까 머리 쓰고 연구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작업하고 업무 성과를 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 체제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막노동하는 일일 노동자는 그날의 노동 대가로 품삯을 받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생계를 그렇게 유지합니다. 오늘은 진정 노동하는 자의 날입니다. 노동자도 아닌데 오늘 같은 날 노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작 놀아야 하는 사람들은 복지와 후생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몸을 써서 하는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현대의 젊은이들 모두 펜대를 굴리며 살려고 하다 보니 공무원 시험, 고시 공부, 공기업에 지원하고 또 학교 교사에 모두 목을 맵니다. 그런데 합격하기란 소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먹기는 잘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용량을 초과해서 먹으면서 살이 왜 찌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먹는 만큼 움직이지 않거나 과하게 먹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애써 일하는 노동자들, 그 대가를 받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바랍니다. 122일째 날, 집 문 앞에 택배 아저씨를 위한 물 한 병이라도 놔주십시오. 또 바지 주우면서 다니는 분들을 보시면 음료 한 잔이라도 사서 건네는 사랑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화로이 지내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